주 하나님 이루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하늘에 울려 퍼지는 뱃속 주님의 거울들 주님의 거울을 하시는 내 영혼 찬양하라 주님의 거울을 하시는 내 영혼 찬양하라 속이다 범한산 골짜기에서 지석이 나는 산성이 고요하게 어두워지네 88장 내일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야 땡볕에 속에서 찬양해보겠는데 일생이 처음이네요. 내일 진정 사모하는 그날 땡볕이 한시되면 그늘로 이 무대가 다 변합니다. 아, 이 뜨거운 심판을 좀 견디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식구들 축복합니다. 내일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누가 되지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믿는 새벽 영원한 길 안으로 들어가 내 마음을 그리로 내치며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주님 한창같이 하여
살려주시고 신이 허물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예수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옆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초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능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만물 속에 나와서 성경 시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악기로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서 우리가 호흡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인 것이 우리의 연주 실력이 아니라 또한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우리 식구들이 정말 한 입으로 또 한 모든 동작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여 만물이 울려나가고 또 아버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이상도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도 충주동강교회에 이렇게 오늘 주일 안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늘은 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4월 21일에 저희 어머님 황옥순 권사님이 떠나시고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하루 뒤에 저희 아내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일주일 내내 장례식을 치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보시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휴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까지가 이제 휴가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음악 예배 드리신다 해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그러려고 제가 충주도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146편 시편도 시편 46편도 보고 또 150편 6절의 말씀 제 마음속에 깊이 오늘 울림이 왔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제 어머니와 제 아내가 4월 달에 호흡을 멈췄어요. 제 아내가 마지막 가는 그 현장에서 제가 아내를 안아주면서 수고했다고 또 아내는 저에게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와의 37년의 결혼 생활을 마감했는데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 현장에 와서 마음속에 와 닿는 게 아, 호흡 있는 자만 찬양할 수 있구나. 살아있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호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여러분이 떼학뼈 다리가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복음은 어때요? 사막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결코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이렇게 같이 악기를 다루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이름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아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아름다운 태양을 쬐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러면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라고 하나님 아마 보내신 것 같은데 저 찬양하는 거 무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좋은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기쁘게 찬양하실 거죠? 기쁘게 연주하실 거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신 우리 예능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만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사오니 우리 찬양할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사 저들의 입을 벌릴 때마다 연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 주님 주신 놀라운 평안으로 승리하며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 충주동안 꽤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축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찬양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능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듣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배가 주사